설명이 나가요. 아, 그거 있어요. 어, 진짜로? 전 진짜 있어요. 신경을 잠깐 보여주세요. 아유. 요, 나는 존. 혹시나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?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. 이것저것 좀 해외에서 하고 싶어요. 네. 아니 아까 들었는데 아침마다 운동하신다고. 아 네네네네.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. 저 농구 배우 방금 제가 얘기하려고. 왜? 농구를 진짜 방법도 몰라요. 그리고 아, 농구가 진짜? 이게 농구가 고등학교 때 진짜 농구 공부만 잡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막 자리에 안 앉아요. 왜? 제 덩크 몰라. 이걸 잡으면 뭐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에어팟도 신고 있고 이걸 할 것 같고 하는데 그게 또 덩크 안 되냐고. 민정이 어떻게 되지? 약간 그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음악? 예. 요즘 뭐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 있어? 또 요즘은 그거 그 사람 좀 빠져 있어요. 그 씬 그 씬? 그 밴디스트라고 원래 이걸 불렀던 사람이 또 따로 있긴 하고 이 사람이 이걸 부르면서 유명해진 노래를 뭐 옛날에 막 파바로티랑 콜라보 63년생이요. 이런 옛날 것도 막 찾아보세요. 진짜 노래 겁나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다크하시고 그 다음에 랩을 진짜 좋아해요. 아 진짜? 진짜 랩을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 있으세요? 유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네. 나스 다 필요 없어요. 유비 너무 당연히 죄송한 일이지. I'm sorry 마. 그게 정말 흥이 문화잖아요. 저희 이쪽이 평화원한 게 있긴 한데 그냥 힙합을 되게 지랄까요? 뭐 힙합 스쳐 막 그런 거예요? 힙합의 흑인 힙합 흑인 그게 더 그림 맞잖아요. 찰떡. 오 아니 안 돼? 힙합 없으죠? 괜찮아요? 야 불! 아니 흑인 자체가 힙합이 어떤 금수저잖아요. 흑인 음악이라고 불리우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만 저 가진 게 없어요. 이 피부색밖에 없어요. 흑인이다 보니까 또 한번 나온다면 거기서 한번 취향을 낼 거고 쇼미이 나가요. 아 그거 있어요. 어 진짜로? 전 진짜 있어요. 오 이번 쇼미템에서 한혁군이 한번 찢었잖아요. 한혁군이 찢었었다고요? 뭐 찢으셨죠? 찢었나요? 찢으셨죠? 진짜 못하실 것 같아요. 그럼 간단하게 본인 실력을 잠깐 보여주세요. 선수라니 친구 되겠다. 아 저는 근데 긴장하는데 진짜 끝났네. 네 이거 그 이건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합시다. 진짜 마지막에 지금이에요. 지금이에요? 지금이죠. 아, 마지막에 어. 죄송한데 보라 카메라 한번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야 말아요. 제가 했던 비트가 어쨌거나 너무 죄송해요. 조심하세요. 아니면 야구를 하는 저한테 영상 보내주세요. 한번 영상 보내드릴까요? 진짜 제대로 해놨죠. 오늘 보내드릴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요 Yo, 나는 조나단 쉽게 하면 나단 너희들은 절대 나를 판단 못해 왜냐면 나는 너희보다 높은 계단에 있지 huh. 너희의 집단 나에게 야단 맞아 너희의 그 패단 단단 나에게 팔피지 Yo, 너희는 중단 나 어떤 수단을 써도 나는 항상 위 이번에 랩을 배우고 싹 다 엎어볼 거야 힙합 요 잘하는데? 오케이 야 야! 와 뭐야 아 근데 아니 뭐 나도 힘만 아니 하면 될 것 같아. 아 그래요? 아 될 것 같아. 역시 역시. 아 안 되진 않을 것 같아. 목표 엔드골을 좀 잡는다면 딩고의 킬링벌스에 소외되는 그날까지. 아 재밌을 것 같은데. 이거 킹파버스도 진짜 괜찮은 얘긴 것 같아. 괜찮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게 암살이 아니죠. 상대가 없으니까. 찰떡인 이름이에요. 찰떡. 이번에 랩을 배우고 싹 다 엎어볼 거야. 힙합. 스승이 있으면 된다. 저의 스승이 있으면. 저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잘 참으실 수 있는. 톤이 안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. 누구면 좋을 것 같아요? 저는 약간 제이지가 와야 되지 않을까. 나는
존하단 쉽게 하면 나단 너희들은 절대 나를 판단 못해 왜냐면 나는 너희보다 높은 계단에 있지 너희의 집단